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국제협상전략영어 이외에 네 권의 책을 저술한 이종선 소장입니다. 제가 우연히 참 가수분들을 만나서 노래를 또 부르고 많은 가수분들을 위해서 사진도 촬영해드리고 이렇게 컬럼을 써주기 시작한 지가 딱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진을 두 번째로 찍었던 분이 바로 옆에 서 계십니다. 우리 모델 가수이신 상임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국제협상 예술 대상에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이렇게 시상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 뜻깊은 상을 주신 우리 소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리버사이드에서 처음 뵀잖아요. 네, 그날이 언제였냐면 2014년도 12월 23일 날 제가 우연히 갔는데 노래를 제일 먼저 하고 내려오신 분이 김유경님이 노래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두 번째 노래를 베이지색 그 저기 드레스를 입고 노래하신 분이 그 전에 서화라는 가수님 뵌 적은 없어요. 그 후에 네, 사진만 그렇죠. 찍고 기억을 하는데 서화님이 노래하셨고 그 다음에 네. 상임님이 노래하는 걸 봤는데 제가 그리고서 외부에서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봤는데 그 당시에는 자신의 타이틀곡이 없었는데 그 후에 또 타이틀곡 처음이라는 노래를 제가 강화도에 가서 노래를 처음으로 들었고 그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네. 노래를 한번 점검을 해달라 그래서 좀 하이라이트 부분이 약하다 이런 조언까지 했어요. 네. 근데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이셔가지고 요즘에 노래가 뭐 워낙 잘하시지만 너무 잘하시고 옆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이 국제협상예술원의 직설무대를 지원해 주신 제가 그때보다도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10년이 더 젊어지셨어요. 비결이 무엇인가요? 비결은 바로 이영식 원장님 요새 손놀림. 네, 피부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피부 관리. 예, 그래 제가 57년생으로서 저도 이제 한갑이 지났잖아요. 아니 얼굴이 갸름해졌어요. 조광미남 되셨네요. 이영식 원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원장님도 얼굴이 원장님의 상인님 벌써 그 몇 번 뵀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유 너무 아름답고 멋지죠. 노래도 네. 너무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제가 이 상임님의 노래 실력을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냐면 KBS 홀에서 노래 부르는 그 패티킴의 빛과 그림자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노래를 이분이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게 제 측근들에게 여러 분에게 카톡을 보내서 이분 노래 실력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주 그분도 노래를 대하면서 최고로 잘하는 수준인데 너무 잘한다는 논례를 가지고 정말요?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이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가수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패티킴 씨와 우리 상윤 씨의 그 빛과 그림자 노래를 계속 비교해서 검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패티킴 씨가 좀 난데가 있고 어느 부분은 상임님이 난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님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2회 국제협상예술대상 귀하는 국제협상예술원에서 엄정한 심사를 한 결과 2017년도에 여자 가수로서 탁월한 가창력과 다재다능하게 뛰어난 활동과 특별히 인성도 훌륭하여서 이 상패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그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기 그 인사말이에요. 네, 뭐 가창력, 다재다능의 뛰어난 활동지만 더 마음에 든 거는 인성이 훌륭하단 말 이렇게 너무 모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상패 문구를 작년에 작성했는데 가수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인성이 훌륭한 게 중요합니다. 네, 인성에 이상, 좋은 인성에서 네, 좋은 노래가 나오는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상을 주신 너무 뜻깊은 많은 상을 받았지만 네. 너무 뜻깊은 상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을 주신 우리 소장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상임님의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